자, 그 15번인데, 자, 15번, 자, 그 답 잘못 얘기했죠? 자, 답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옳지 않은 게 아니고 옳은 거네요. 자, 옳은 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16번에서 행정법의 1번 원칙 중에서 적절치 않은 건데, 자, 1번. 자, 수익자 행정 처분과 관련돼서, 자, 법령에, 자, 특별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자, 부담을 붙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부관 중에서, 자, 부관 중에서 법에 큰거 필요해요. 뭐 있었어요? 자, 부관 중에서 법에 큰거 필요한 거. 범위로과 일부 배제. 자, 걔는 법에 큰거 필요합니다. 자, 범위로과의 일부 배제는 효과를 배제하잖아, 지금. 자, 효과를 없애기 때문에 법적 근거 필요합니다, 걔는. 다만, 이제, 자, 부담은, 자, 수익자 행정 처분과 관련돼서 부담은 법적 근거 필요 없잖아. 자, 법령상 근거 없어도 부과 가능하지. 그치, 가능합니다. 다만, 자, 그 부담은, 자, 비례원칙, 부당결부, 금주원칙에 반하면 안 돼요. 자, 위반되지 않아야 적법한 거다. 맞지? 자, 2번. 자, 과잉 금지 원칙을 함은 국민 기본권 제한과 관련돼서 국가 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거라서 우리가 이제 과잉 금지인데 우리가 이제 헌법상에서 그래요. 헌법은 이제 그 비례원칙을 하지 않고 과잉 금지 원칙 합니다. 주로. 자, 과잉 금지 원칙인데 요 과잉 금지 원칙은 일단 자, 여기서 이제 자, 목적의 정당성. 그치? 자, 목적의 정당성인데 이게 뭐가 있겠어? 자, 목적의 정당성이 예컨대 뭐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겠지. 자, 정당성이라든지, 자, 방법의 적정성, 자, 피해의 최소성, 법의 균형성을 이제 의미하는 거야, 지금. 자, 보세요, 지금. 자, 수단의 적정성, 자, 최소치명 원칙, 자, 법의 균형성이잖아. 요세 가지가 이제 자, 요세 가지가 적필상이잖아, 적필상. 근데 헌법재판소는 그 과잉 금지 원칙 같은 것은, 자, 과잉 금지 원칙인데 비례 원칙인데 헌법재판소는 아까 적정성, 자, 최소성, 법의 균형성에다가 아까 뭘 추가한다고? 목적의 정당성. 자, 목적의 정당성을 이제 추가해서 보는 겁니다. 자, 그중에서 이제 어느 하나라도 저촉됐을 때는 자, 위법이 되겠지. 자, 3, 맞죠? 자, 3번.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이 경찰서장이 자, 사무착오로 위반자한테 자, 면허 정지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자, 면허 취소 처분한 거야. 이것과 관련돼서는 여기서 이제 자, 그 3번 있죠? 그 3번 뭐냐면 3번 이제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조치지. 자,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조치라서 당사자의 신뢰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어요. 자, 저해할 수 없다, 저해할 수 있다. 저해할 수 있겠지, 그치? 자, 일단 3번 틀렸죠? 자, 4번.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란 행정 주체가 행정 작용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자, 이와 실질적 관계없는 자, 의무를 부과하거나 자, 이행을 강제해서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말하는 거다? 맞지? 자, 일단 이제 자, 4번은 맞죠. 자, 17번. 행정법상에서 자, 일반 원칙과 관련돼서 옳지 않은 건데 자, 1번. 위험물 저장 시설인 주유소와 LPG 충전소 중에서 자 이제 주유소는 허용하면서 LPG 충전소 금지한 것은 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지. 1번 답은 1번이네, 그렇지? 1번 틀렸고. 자, 2번. 자, 주유소 영업의 양도인이 자 등이 섞인 휘발유를 판매한 바를 모르고 양수한 석유 판매 영업자에게 양도인의 위반 사실을 들어서 자 사업 정지 기간 중에서 최장 기간인 6개월 영업정지를 했죠? 그치? 6개월 영업정지한 것은, 자, 재량권 이탈 남용해서 위법이다. 그치? 여기는 지금 왜 위법이에요? 무슨 원칙 위반? 응? 비례원칙 중에서. 상당성. 자, 상당성이지. 여기는 이제 뭐냐면, 몰랐잖아, 지금. 자, 모르는 상태에서 양수했지? 자, 모르는 상태에서 양수했으니까, 자, 뭘더 침해한다? 공익보다, 자, 사익을 더 침해한다. 자, 법의 균형성, 상당성 원칙에 반해서 위법입니다. 자, 3번. 택시 운송 사업자가 차고지와 운송 부대 시설을 증설하는 내용의 자동차 운송 사업 계획 변경 인가 자, 신청했는데, 자, 교통행정과 주거환경 같은 공익이지. 자, 공익 이후로 지금 거부했잖아. 여기는 그러면 택시 운송 사업자가 차고지하고 운송 부대 시설 증설해서 아까 뭐 개발? 자, 개발 이익하고, 자, 주거민의, 자, 주거환경 공익이지?
자, 그두 가지를 뭐 해봤어? 이익형을 한 거야, 지금? 이익형을 했더니, 택시 운송 사업자의 사익보다는, 자, 뭐가 더 중요하다? 공익이 더 중요하다, 공익이. 자, 공익이 더 중요하니까, 거부한 것은, 자, 이익 규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반한다, 위반된다. 자, 일단 그래서 이제, 자, 공익, 그, 아니,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는 공익이 더 중요하지? 자, 공익이 더 중요하니까 거부한 것은, 자, 이익 규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치? 맞죠? 자, 4번. 4번도 뭐가 중요해, 여기도. 자, 국민 건강이 더 중요하지? 자, 국민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입 노경 전량 폐기한 것은 적법이지. 적법이라서 대량 거래탈 남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맞는 질문이지. 1번 틀렸고. 자, 18번. 신뢰 원칙과 관련돼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사항에서 그 개발 사업 시행 전에 자, 민원 예비 심사로서 저촉성 없다고 이제 저촉성이 없다고 이제 기재한 것은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 그치? 나와 있는데. 자, 저촉성이 없다고 했잖아, 지금. 근데 저촉성이 없다고 한 것은 허가를 내준다는 공적인 견해가 아니지. 자, 공적인 견해에 해당된다고 볼수 없어요. 1번 틀렸지? 자, 2번. 도시 계획 구역 내에서 자, 생산 녹지인 답에 대해서 자, 이제 그 대순진리회가 종교회관을 건립할 목적으로 자,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내준다고 했는데 거부했잖아. 여기는 뭐가 중요해요? 자, 공유 중요해? 아니면 대순진리의 사익이 중요해? 자, 사익이 중요하지? 자, 사익이 중요하니까 토지 형질 변경 허가 거부한 것은 신뢰문제 위반되지. 맞죠? 자, 3번. 병무청 담당 부서의 공무원이 자, 이제 그 정식으로 자, 서면 질의하지 않은 채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자, 그 민원팀장한테 이제 그 민원팀장이 그 민원봉사 차원에서 상담명령에서 안내한 거지? 자, 상담명령에서 안내한 것은 신뢰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된다. 여기는 그렇죠? 자, 상담명령에서 안내한 것은 그냥 일반론적인 견해 표명이지. 그치? 자, 어떤 구체적인 사건과 관계없잖아, 이게? 자, 뭐 이런 경우는 이렇습니다 하면서 이제 일반론적인 견해를 표시한 거라서 공적인 견해가 아니에요. 자, 신뢰 원칙은 적용되지 않아요. 맞는 지문. 자, 4번. 교통사고 일어난 지 1년 10개월 지나서, 그죠? 교통사고 일어난 택시 등에 대해서 운송사업 면허 취소한 것은 실권 법리가 적용되지 않지,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뭐할수 있어요? 운송사업자가 요그 4번인데 지금 18번의 4번은 그 사건이 어땠어? 사건이 중대했었잖아, 그죠? 사건이 중대해서 이제 여기서는 그, 자, 그 기사가, 저 택시 운송회사 기사가 사고 내갖고 3명 죽었잖아. 그러면, 자, 사람 죽이는 회사한테 맡길 수 없잖아, 지금. 자, 맡길 수 없어서, 자,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될 것을 사업자가 예상할 수 있었어요.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별다른 행정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이 이미 믿었다 하더라도 여기는 이제 신뢰 원칙을 주장할 수는 없는 거다, 그치? 그래서, 자, 또 실권 법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죠. 자, 19번. 신뢰 원칙과 관련돼서,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 건축 허가 신청 후 건축 허가 기준에 관한 관계 법령, 자, 조례 규정이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바뀌었을 때 우리가 신청 당시 법 기준이에요? 처분 당시 법 기준이에요? 처분 당시 법 기준이지, 그치? 자, 처분 시가 아니고 신청 시 법에 따른다? 처분 시 원칙입니다. 아주 잘 나온 판례잖아. 자, 처분 당시 법 기준, 자, 법 기준이라서 1번 틀렸고, 2번, 행정절차법과 국세기본법은 법률 해석과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졌을 때는 신뢰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일단 행정절차법 4조 2항과 국세기본법 18조 3항은 신뢰 원칙에 대한 조항이 있어요. 맞는 질문. 자, 3번. 신뢰 원칙에서 우리가 이제 그 요건이 뭐 있었어? 첫 번째가. 첫 번째가, 자, 공적인 견해 표명. 두 번째가, 부가진 신뢰. 같은 말은. 같은 말은 규칙 사유가 없을 것. 여기서 이제 그 규칙 사유는 판단 대상 누구예요? 상대방과 모든 자. 자, 수임인도 모든 자지? 자, 수임인 등 모든 자가 대상이다. 그래서, 자, 규칙사 유무는 상대방뿐 아니라, 자, 그로부터
신청행 위임받은 모든 자가 기준인 거다. 맞지? 일단 이제 그래서 그 3번하고 이제 관련된 판례 보이셨어요? 응? 자, 건축주지, 건축주? 건축주로부터 이제 건축설계, 건축설계 위임받은 건축사지? 그 건축사가 뭐였어? 건축 한계선 제한 사실 간과했지? 자, 이 땅이 이제 건물질 수 없는 건축 한계선인데, 건축 한계선 제한 사실을 간과하고 건물 줬잖아. 자, 그런 경우라면, 자, 상대방이야, 건축사니까, 자, 수임인이야. 수임인도, 자, 판단 대상이 될수 있는 거다. 그런 판례인 거죠. 자, 다음 4번에서, 서울지방병무청 총무과 민원팀장이, 자, 국외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의 상담 명의에서 법령 내용을, 자, 숙지하지 못한 채, 민원봉사 차원에서 자, 입영 대상자가 아니라고 답변했다면, 자, 그것은 이제 자, 민원팀장의 일반적인 견해 표명이라서 공적인 견해로 볼수 없어요. 맞지? 자, 1번이 자, 답이고, 20번. 행정법의 자, 1번 원칙과 관련돼서 적절치 않은 것은 1번. 자,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재량준칙이, 자, 되풀이 시행됐어. 자, 되풀이 시행돼서 행정 관행이 이루어지면 평등 원칙과 신뢰 원칙에 따라서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 등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를, 자, 자기 구속을 당한다. 그치? 맞죠? 자, 일단 자기 구속 원칙인 거고. 자, 그 질문 중에서 평등 원칙과 신뢰 원칙에 따르잖아. 맞지? 2번. 행정청이 자, 수익적 행정 처분하면서 부과한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 기준일 때 적법이라면 처분 후 부담에 전제된 법이 바뀌었을지라도 바뀌어서 더 이상 부과안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그 부과안은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소멸된다. 그치? 일단 이번 되게 중요한 판례죠. 자, 요 2번 판례 알죠? 다? 응? 자, 이런 판례잖아요. 그래서. 자, 접도구역. 그쵸? 자, 지금 접도구역에다, 자, 접도구역이지? 자, 도로에 접한 지역. 자, 여기다 이제 뭐 합니까, 지금? 송유관을 매설할 거야. 그치? 근데 이제 당시는, 자, 이제 회기 당시야, 지금 국법. 자, 국법 회기 당시에는, 이 당시는 이제 허가가 필요했었어, 허가가. 자, 필요했었지? 그래서 뭐한 거야, 이제? 행정청이 허가 내줬지, 이제? 자, 송유관 매설 허가. 허가를 내주면서 뭐 했어? 내주면서 이제 이전 비용. 자, 이전 비용을 요 A한테 이제 부과한 거야. 자, 허가 내주면서 이전 비용을 부과했지. 이전 비용 부과한 것은 뭐야? 자, 너한테 허가 내줄게. 자, 단, 자, 나중에 이제 이전할 때, 자, 너가 돈 내야 돼? 하면서 이제 이전 비용 부과한 것은 돈 내랑 급부 한 명이지. 자, 돈 내랑 급부 한 명이니까 뭐야, 이건. 성격은 부관 중에서 부담. 자, 부담이지. 이 부담을 붙이는 방법. 일방적 부과할 수 있다. 일방적으로. 일방적 부과할 수도 있는 거고, 자, 상대방과 협의해서. 협의해서 부과할 수 있는 거다. 그치? 이게 중요하지? 자, 이게 있었고요. 자, 첫 번째 질문 이게. 자, 두 번째지? 자, 두 번째인데, 바뀐 법. 바뀐 법은 더 이상 허가가 필요 없었어. 그치? 허가 안 받아도 묻을 수 있어. 그렇잖아, 지금. 자, 그럼 여기서, 자, 애가 그런 거야. 애가 얘기하기를, 나한테 허가 내주면서, 자, 이전 비용 부과했는데, 바뀐 법은 허가 필요 없다. 자, 바뀐 법을 허가 필요 없으니까, 이전 비용 부과한다는 이 부담이 효력은 소멸된 거다. 주장한 거지. 그쵸? 자, 두 번째는 뭐가 이제 핵심이야? 두 번째는, 바뀐 법 적용합니까? 아니면 국법 적용합니까? 판례 표현. 판례 표현이 중요한데. 무엇의 기준? 판례 표현. 판례 표현. 응? 처분 당시 법 기준. 자, 처분 당시 법 기준. 자, 언제 처분했어? 신법 시행 당시, 국법 시행 당시. 국법 시행 당시 했잖아. 그치? 자, 국법 시행 당시는 허가 필요했었잖아. 허가 필요하니까 이전 비용 부과한 것은 적법이지? 적법이니까 이전 비용 부과한 것은 효력, 이 부담은, 자, 세 번째 이제, 세 번째 이 효력은, 부담 효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치?
자, 소멸되지 않는다. 네 번째, 처분 당시는 허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전 비용 부과한 것은 부당 결부 금지 원칙에 반하지도 않는다. 그치? 자, 부당 결부 위반도 아니다. 그치? 그렇죠? 자, 요네 가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지문 가면, 거기 이제 아까, 자, 2번에서, 자, 이제 바뀐 법이잖아. 바뀐 법에 근거하면, 자, 더 이상 부과한을, 자, 부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아까 이제, 자, 부과한 붙인 것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다. 그쵸? 일단, 자, 2번은 틀렸지? 자, 답은 2번이고, 자, 3번. 경찰관은 범인 체포와 도주 방지, 자,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 신체 등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 등에 대한 항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최소한 범위 내에서는 자, 가스총을 사용할 수 있어. 이 경우 자, 가스총 사용과 관련돼서 최소한의 안전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자,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된다. 맞죠, 지금? 자, 4번. 경무청 담당 부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공적인 견해를 자,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 질의하지 않고 민원봉사 차원에서 상담에 응해서 안내한 것은 신뢰 원칙은 적용 안 됩니다. 자, 맞는 질문이죠. 자, 틀린 것은? 자, 2번. 자, 이해 문제. 자, 문제 1번에서 행정법 법원 중에서 자, 옳은 것은 1번.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지? 되게 중요해, 이거. 자, 그럼 두 가지 하셔야 돼. 첫 번째, 법원이지? 자, 정리한다면, 자, 헌법재판소. 자, 위헌 결정이잖아. 자, 요 위헌 결정은, 얘는, 자,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법원의 법원성이 있어. 그치? 그러니까, 자, 법원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따라야 됩니다. 그치? 자, 법원성 있잖아. 다만, 이제 이게, 다만, 국민이지. 국민과 관계에서. 자, 국민과의 관계에서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신뢰보호 대상인 공적인 견해로 볼 수는 없다는 거지. 그치? 자, 공적인 견해 볼수 없다. 그치? 자, 이것이 이제 차이점이죠. 자, 법원성 뭐야? 법원성은 자, 행정법원이지? 행정법원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무시하라고 따르는 거라고. 근데 국민과의 관계에서는 신뢰를 보낼 수 없지. 달라요, 지금. 자, 일단 그래서 이제 자, 문제 1번에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행정청이 개인 등에 대해서 자, 신뢰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걸볼수 없잖아, 이게. 그렇죠? 왜냐면 헌법재판소는요, 법을 집행할 수 없잖아, 그렇지? 우리가 이제 신뢰 원칙은 뭐야? 신뢰 원칙은 행정부가 이제 행정부가 법 집행해서 뭐 해줄게 그런 거잖아, 뭐 해줄게? 근데 헌법재판소 그냥 위헌심사 할 뿐이지. 헌법재판소가 법을 집행해서 자 너한테 뭐 해줄게 그럴 수 없잖아 지금, 그렇지? 자 그래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자 국민과의 관계에서는 신뢰 보호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그 A급 질문 잘 나오지? 1번 맞아. 자, 2번. 아까 이제 행정절차법 4조 2항인데 뭐 있었어? 공익과, 그치? 자, 공익과 제3자 이익이지? 자, 공익과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신뢰 보호될 수 없다, 그치? 아, 그래서 거기 이제 공익을 해야 할 우려가, 자, 공익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야함은 요건이지만, 제3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야함도 요건이지. 둘다 요건입니다. 2번 틀렸지? 자, 3번. 신뢰 원칙에서의 공적 견해 표명은 행정조직상 자, 권한 가진 처분청에 의해서 행해지는 게 아니라 자, 처분청이 아닌 자, 다른 기관일지라도 담당자의 지위, 뭐 임무를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신뢰 보호 대상이 될수 있지. 자, 3번 틀렸고. 자, 4번. 신뢰 대상인 공적인 견해 표명인 선행 조치는 문서로 해야 된다? 말로 하면 안 돼? 그런 판례 있잖아. 대통령이 뭐야? 담화 발표했지? 대통령이 문서 써줬어? 문서 했어. 담화 발표니까 말로 했어. 말로 하면 안 지켜? 지키는 거지. 그치? 자, 말로도 지키는 겁니다. 5번 중요하지? 자,
신뢰 보호 대상인 행정청의 선행 조치는 법적 행위만 아니면 행정 제도 같은 비권력 행위도 행정 제도 같은 사실 행위도 포함된다. 그치? 그래서 거기 중요한 질문입니다. 행정 제도도 포함된다고. 행정 제도도 좀 그냥 공적인 견해 표명하면 보호되는 거라고. 제가 그런 예를 들었잖아. 봐봐. 청주시가 그런 거야. 청주시가 청주시민한테 그러기를 청주시민은 자동차 10부제에 참가하시죠? 권고했어. 권고했어. 권고한 다음에 자동차 10부제에 참가하신 분한테는 공용 주차장 요금을 50% 할인해 주겠대. 그치? 그말 하면 행정제도니까 안 지켜줘? 행정제도니까 할인 안 해줘? 할인 안 해주는 거야? 아니면 행정제도도 할인해 주는 거야? 할인해 주는 거지. 그치? 그렇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행정제도도 포함되는 거라고. 그 A급 지문 잘 기억하시고, 일단 1번 옳겠죠. 2번. 신뢰보호 원칙 중에서 옳은 것인데, 1번. 처분청이 착오로 행정서서 허가한 다음에 20년 지나서 허가 취소했죠? 이것은 실권 법리가 적용돼? 실권 법리 적용 안 된다. 취소할 수 있다. 왜? 여기는 우리가 실권 법리잖아. 실권은요. 실권은 뭐야? 알면서도, 그렇죠? 행정청이 알면서도 하지 않는 거잖아. 여기는 20년 동안 몰랐잖아, 지금. 20년 동안 몰랐다가 처분 직전 알았기 때문에 여기는 20년 지났을지라도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2번. 법령과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도 선행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그치? 틀렸고. 3번. 신뢰본칙에서 규칙사 유무잖아. 규칙사 유무는 상대방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거고, 상대방으로부터 신청행위 위임받은 시민 등 관계인까지 포함시켜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그치? 아까 상대방과 수임 다 포함됩니다. 3번 틀렸지. 4번. 당초 정구장 시설 설치한다고 도시 계획을 정했다가, 이런 사건이잖아. 여기 임야인데, 여기 임야가 있어, 임야. 이렇게. 임야했었는데, 요 A가 이제 임야 주인이야. 여기 산 주인입니다. 그치? 근데 뭐한 거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요 산에다가, 그쵸? 정구장. 대구시장, 이제. 대구시장이 여기다 이제 정구장 설치한다고 행정계획을 수립했지. 뭐한 거야 이제? 이 행정계획을 믿고서 이제 믿고서 요 임야 주인 A가 설계비용 정구장 설계비용 지출을 했습니다. 그치? 근데 대구시장은 얘한테 A한테 너한테 정구장 사업할 수 있게 사업을 주겠다. 얘한테 사업권,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 시행자로 정해준다고 한 적이 없었어. 그치? 근데 뭐한 거야, 이제? 요 A가 자기가 땅 주인이니까 자기가 이제 사업 시행자 될건 좀, 될 거로 이제. 사업 시행자 정한 거야. 혼자서 지금 좀, 될 거로 예상한 거야. 될지 예상하고서 이제, 여기다가 설계비 지출한 겁니다. 근데, 대구시장이 정구장 짓겠다겠다가 뭐한 거야? 바꿔서 이제 행정계를 바꿔서 청소년 수련소 시킬 때 행정 계획을 바꾸니까 아까 이제 설계 비용은 날라갔지? 그치? 날라갔으니까 이제 얘 신뢰를 보호해서 이 설계 비용을 대구시장이 줘야 되는 거야? 대구시가? 그런 거야. 얘 신뢰는 보호될 수 없다. 얘 신뢰는 보호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이제 4번 가면 당구장 설 정구장 자 당구장 정구장, 정구장 시설 설치한다는 도시 계획 결정했다가, 정구장 대신 청소년 수련 시설을 바꿨잖아. 청소년 수련 시설 설치한다는 도시 계획 변경했을 때, 이 자체만 갖고는 공적인 견해를 볼수 없다. 맞죠? 옳은 것은 어디겠어요? 4번. 3번. 결격 사유가 있는, 공무원 임용 결격자죠? 결격 사유가 있는 공무원 될수 없는 사람이잖아. 공무원 될수 없는 사람이니까 이것은 공무원 임용하면 취소해요, 무효예요. 예, 무효야, 무효. 무효니까 무효일 때는 신뢰 보호될 수 없다. 이건 맞아. 2법이지? 위법에서도 신뢰를 보호될 수 있어. 그렇지? 그렇잖아 지금. 근데 정리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거 썼잖아. 평등 원칙이지, 평등 원칙.
평등원칙은 어디서 보드는 거예요? 자, 평등원칙은, 자, 위법에서, 자, 위법에서는 평등원칙이 적용 안 되잖아. 자, 일단 그래서 이제 평등원칙은 어디서? 적법에서만. 위법에서는 평등원칙이 적용 안 됩니다. 그치? 근데, 신뢰원칙 어때요? 자, 신뢰원칙은 몰랐다면 위법도 보호될 수 있다. 그치? 적법만 위법도. 자, 위법에서도 보호될 수 있어. 그치? 그렇잖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위법에서도 신뢰가 보호되지만, 그치? 자, 보호되지만, 여기서 무효지, 무효. 저이 무효일 때는 보호될 수 없는 거지. 그치? 자, 무효에서는 신뢰가 보호될 수 없다. 왜냐면, 보호될 게 없잖아, 지금, 무효인데. 아니, 뭐, 권리가 생겨야 보호하지. 무효는 처음부터 권리가 안 생기잖아. 보호될 게 없잖아, 지금. 그치? 근데, 어때, 취소는요? 취소는 효과 안 생겨? 아니지. 취소일 때는 공정력 때문에 일단 유효잖아, 이게. 일단 효과 생기잖아, 이게. 안 그래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취소에서는 신뢰가 보호될 수 있는 거다, 그치? 그치?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자, 취소인데, 자, 위법을 알았어. 알았어. 자, 알고 한게 뭐라고? 알고 한게 뭐라고? 알고 한 거? 법률 용어로서? 알고 하는 거. 악의. 악의지, 악의. 알고 한 거. 알았으면. 이때는 알았으니까. 신뢰가 보호될 수 없지. 그쵸? 자, 선이면. 몰랐지? 이때는 보호될 수 있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제. 자, 그 지문 가시면, 자, 3번에서. 자, 여기 지금 여기는 하자가 지금 위법 중에서 취소의 무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그치? 자, 옳지 않은 건데. 자, 1번. 공무원 임용 결거 사유가 있었는지는, 자, 명부 등록 때 아니라 임용 당시, 자, 임용 당시 시행된 법에 따릅니다. 맞는 지문이고. 2번. 임용 당시에 공무원 임용 결거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국가의 과실로 자, 임용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했다면 임용 무효를 할수 없다? 국가한테 과실이 있어도 처음부터 공무원 될수 없는 사람이잖아. 얘는 무효지, 무효. 틀렸지? 자, 3번. 임용 결격자로서 자, 공무원 임용됐어. 사실상 근무했지? 근데 처음부터 공무원 될수 없는 사람이라서 얘는 공무원이 아니야. 자, 공무원 신분을 취득할 수 없지. 그렇기 때문에 자, 사실상 근무했을지라도 자, 공무원 연금법상에서 자, 퇴직급여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맞죠? 그치? 자, 4번인데 그 4번은 오해하시면 안 돼. 4번은 지금 공무원 될 자격이 있어. 공무원 될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다만 뭐야? 다만 이제 4번은 자, 허위로 학교 증명서를 유지한 거잖아, 지금. 여기는 공무원 될 자격이 없는 거야. 자격이 있는데 지금 성적이 안 돼. 성적이 안 되지.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공무원들 자격이지, 자격? 능력 요건인데, 뭐 능력 요건 합니다, 능력 요건. 공무원들 자격, 그죠? 자, 자격 요건이지? 자격이 없어, 이게. 이게 없어. 그치? 뭐겠어, 이게? 예를 들면, 공무원 임용 결격자지, 그죠? 자, 얘 임용하면. 얘는 무효. 자, 무효인 거야. 그치? 자, 근데, 자, 여기 공무원 임용 결격자지? 여기 뭐 있어요? 예를 들면, 파산자라든지, 그치? 뭐, 금고 이상 형벌 받고 5년 경과 안 됐다든지, 뭐, 파면당하고서 3년 경과 안 됐어? 아, 5년 경과 안 됐어? 뭐, 그런 건 오잖아, 지금. 근데, 공무원 될 능력 있어, 능력. 자, 자격 있지? 다시 말하면, 공무원 임용 결격자가 아니야. 그치? 자, 공무원 임용 결격자 아닌데, 얘가 보니까 능력이 있는데, 학력이 없어, 학력이. 그치? 자, 또는 경력이 없어, 경력이. 자, 또는 성적이 안 돼. 성적이 안 돼. 그치? 이때는 취소인 거야. 취소. 자, 지금 판례 보세요. 지금 판례 4번은 지금 자격이 안 되는 거야? 아니면 학력이야, 지금? 학력이 없지. 그치? 학력이 없으니까, 일단 여기는. 자, 취소 사유지, 지금? 자, 취소 사유야. 자, 취소 사유인데, 근데 이제 뭐한 거냐면, 여기서 이제, 자, 지금 얘가 지금 허위로 졸업증명서를 제출했잖아. 그치? 허위니까 얘 신뢰가 보호될 순 없다는 거야. 그치? 얘 신뢰가 보호될 수 없으니까
33년 지나서, 저 33년 지나서도 취소할 수 있다고. 그치? 얘 신라가 지금 보가치가 있어요? 보가치 없어요? 보가치 없잖아, 지금. 자, 보가치 없기 때문에 33년 지나서도 취소할 수 있다고. 그치? 자, 얘 신라는 보가치 없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어디겠어요? 2번. 자, 4번에서 신뢰부와 관련돼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신뢰부 이익과 공익자, 이익과 공익 또는 제3자 이익이 충돌될 때는 이익 효능을 합니다. 맞지? 2번. 행정청이, 자,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돼서 반드시 행정조직상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해야 될 것은 아니다. 맞지? 자, 3번. 폐기물 처리 업과 관련돼서 적정 통보했지? 적정 통보했다고 해서 국토 이용 계획까지 승인해 준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걸볼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야. 적정 통보했다고 해서 형질까지, 자, 토지 형질까지 변경해 준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시한 걸볼수 없는 거지. 맞지? 다음, 자, 4번. 자, 사후에, 자, 선행 조치가 변경될 것을, 자, 사인이 예상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지? 이런 경우라면 예신뢰가 보가치 없잖아. 자, 보가치 없기 때문에 보가치 있는 신뢰를 볼수 없는 거다. 맞지? 자, 틀면서 어디겠어요? 자, 3번. 저 5번 문제. 신뢰보호원칙과 관련돼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의 확약과 자, 공적 의사표명이 자, 유효기한이 지났거나 사실적, 법률적 상태 바뀌었어. 바뀌었을 때는 자, 행정청 확약은 자, 당연히 실효하지. 당연히 실효하니까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기다려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실효니까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가 되는 거지. 다 실효한다. 맞지? 당연히 실효. 2번.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 표명했을 자, 표명에 반하는 처분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그 처분 때문에 있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할 만큼 강한 경우야. 무슨 의미야 이거? 해석해봐. 공익이 사익보다 더 중요하다. 그치? 자, 공익이 더 중요하다면 자, 일단 신뢰본질 들어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지. 맞죠? 자, 3번.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신뢰보원칙의 적용 요건 중 하나인 공적인 견해를 볼수 없습니다. 볼수 없어요. 자, 3번 틀렸지? 자, 틀렸고. 자, 4번 가시면, 자,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인 폐나 기타 사위, 자, 속이는 방법에 따른 자, 신청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소될 것을 알수 있었기 때문에 자, 당사자의 신뢰는 보가 접잖아. 자, 보가 접으니까 신뢰 이익을 원용할 수 없는 거다. 맞지? 자, 5번. 자, 시에서, 자, 시의 도시계획과장과 국장이 도시계획 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완충녹지 해제함과 아울러서 자, 다시 이제 환매한다고 했는데 자, 뭐한 거냐면 이제 이 땅이 있었어. 이 땅이 지금 완충녹지지? 근데 이제 완충녹지 해제한다고 해서 산 거야. 샀는데 완충녹지 해제 안 해줍니다. 해제를 하지 않는 것은 신뢰보호원칙 위반돼서 위법인 거잖아. 맞지?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3번. 6번에서 행정법의 자, 일반 원칙 중에서 옳은 것은 1번.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행정작용함에 있어서 자, 상대방에게 자, 이와 실질적 관계없는 자, 의무를 부과하지 말게 하는 것인데 자, 판례는 이러한 부당결부 금지 원칙을 부정하고 있다? 부정하고 있어요?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받아들인 판례가 있잖아. 많이 있죠? 1번 틀렸어. 자, 2번.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자,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신뢰 원칙은 적용 안 됩니다. 자, 틀렸지? 자, 3번 중요하지. 자, 3번. 행정청이 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자, 권장 용도를 숙박시설로 했다 하더라도 항상 숙박시설 등에 대한 건축 허가가 가능하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걸볼 수는 없는 거지. 맞지? 답은 3번이지. 자, 4번.
지방 공무원이 자 이제 자 36년 동안 근무하다가 정년을 1년 3개월 앞두고 자 생년월일을 정정한 다음에 자 그에 기초해서 자 정년 연령 요구하는 것은 자 시민사회정책에 반한다, 그렇지? 반해 반하지 않아요. 정년을 자 지금 1년 3개월 앞두고서 정년 연장 요구한 것도 요구한 것도 적법이지. 자 일단 3번이 맞겠지. 자 다음 7번. 신뢰 원칙과 관련돼서 자 검토 견 중에서 옳지 않은 건데 자 1번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 일간지에 의료 취약지 자 병원 설립 운영자에게 5년간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했고 이에 갑은 의료 취약지인 자 비군이지 자 비군에서 병원을 설립 운영했는데 비군수는 자 지방세법 규정에 근거해서 재산세 부과했다 그치? 검토 의견.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 권한 분쟁 관계상 재산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고는 신뢰 원칙 요건인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까, 그렇죠? 자, 행정조직사항에서 권한자가 아닌 자라도 공적인 견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1번은 지금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되지. 해당되니까 신뢰가 보호될 수 있어요. 1번 틀렸지. 2번, 갑은 자, 폐기물 처리 사업과 관련돼서 적정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사업부지 토지 등에 대한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신청, 자, 신청을 승인한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받을 것을 신뢰하고 처리했다. 그치? 자, 근데 거부당했다. 자, 아까 적정 통보했다고 해서 적정 통보하고 국토 이용 관리 법령에 따른 자, 이용 계획은 각각 달라. 그치? 각각 제도적 취지라든지 자, 결정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이 다르잖아.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갑은 신뢰 원칙에 따라서 고발할 수 없지. 맞죠? 다음 자, 3번. 건축주 갑은 자, 건축사 을에게 건축 설계와 자, 신청에 의뢰했는데 을에 자, 규제 사유로 건축 한계서 위반했고 자, 철거 명령 받았다. 그치? 여기 이제 건축사가 자 건축 한계선 위반 사실 간과했잖아. 자 간과했으니까 얘 신뢰가 보같이 없는 신뢰, 그렇지? 자왜 중대한 과실을 몰랐잖아. 자 중대한 과실을 몰랐다. 여기서 이제 귀책사유 판단은 누구 할까? 자 상대방만 모든 자. 자 갑과 그로부터 자 신청행위 위임받은 수임을 등 관계자 모두가 판단 대상이라서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갑은 신뢰 원칙에 따라서 보호받을 수 없는 거다. 맞죠, 이것은? 자, 4번. 자, 갑은 자, 폐기물 처리 업과 관련돼서 적정 통보를 받았지? 자, 받은 다음에 얼마 투자했어요? 제가 수업 중에 그랬잖아. 자, 수업 중에 4억 8천만 원. 자, 4억 8천만 원 들여서 준비했는데 나중에 뭐한 거야, 이제? 자, 신시가지 조성 계획이 백지화 됐다고 해서 자, 이제 여기서 허가를 거부하게 된 거지? 그치? 자, 그러면서 이제, 자, 너까지 이제, 자, 이런 사건이잖아. 이 사안은 뭐냐면, 자, 여기 이제 A 광역시가 있어. 자, A 광역시가 이제 뭐입니까? 여기서 이제 요 갑이 있지? 요 갑이 청소업체야. 청소업자. 자, 청소업자인데, 근데 한개 업체를 더 선정하겠대.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을이 이제 얘가 신청했지. 얘가 이제 자 사업계획서 썼지. 자 사업계획서 주니까 자요 갑은 자 지금 기존의 청소업자고, 그렇지? 한개 업체를 일단 선정하겠대.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을이 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니까 얘한테 뭐한 거야? 적자 통보했지. 자 통보한 상태에서 이제 얘가 뭐 합니까? 이제 여기서 4억 8천 들였어. 4억 8천 들여서 준비했지. 자, 준비했더니, 자, A시장이 뭐래? 여기 A시장이 얘기하기를, 자, A시장이 얘기하기를, 자, 미안하다. 그치? 우리 시에 썼던, 자, 신시가지, 자, 신시가지 조성 계획이 백지화됐다. 자, 백지화됐으니까 이제 너 필요 없다. 너 필요 없고, 자, 요갑 혼자 충분하다. 자, 너한테까지, 저 너한테까지 해주면 청소업체 난립한다. 청소업체가 난립하고, 자, 효율적인. 자, 효율적인 청소 업무지? 효율적인 청소업무 수행할 수 없으니까 너한테 허가를 내줄 수 없다 한 거야, 지금. 그치? 여기서 이 판례가 그러잖아.
효율적인 청소업무라든지 청소업자 날림이라는 이 공기 중요한 거라고? 아니면 얘 실내가 중요하다고? 자, 뭐 해보라고? 이 경로 해보니까 이거 중요하지. 여기는 자, 실내가 중요하니까 여기서 자, 청소업자 난립한다고 해서 거부한 것은 위법. 그치? 자, 그럼 판례인 거죠. 자, 사안 가보세요. 자, 가분. 자, 폐기물 처리업 등에 대해서 사전에 자,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정 통보를 받고 자, 막대한 비용 들여서 자, 허가 요건 갖춘 다음에 신청했는데 다수 청소업자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자, 효율적인 청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해서 이제 불허가 받았잖아.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자, 검토 의견. 자, 갑은 자, 위 불허가 처분이 자, 신뢰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위반되니까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치? 자, 맞죠, 지금? 자, 일단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죠, 아까. 자, 8번. 행정법의 1번 원칙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자, 관할 관청이 폐기물 사업과 관련돼서 적정 통보했다고 해서 국토 이용 계획까지 자, 승인해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 표명한 걸볼 수는 없지. 1번 틀렸죠? 2번. 확약과 공적인 견해가 자, 공적 견해 표명 후에 자,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됐다면 아까 이제 이게 실효니까 뭐야? 자, 실효는 당연히 실효니까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기다려 기다리지 않고 실효되는 거지. 맞지? 자, 3번. 자, 말했던 겁니까? 넘어갈게요. 자, 4번 가보세요. 입법 예고인데 우리가 입법은 언제 신뢰할 수 있어요? 예고했을 때 아니면 자, 현실적으로 공포 시행됐을 때. 공포 시행됐을 때, 자, 여기는 예고잖아, 예고. 입법 예고를 통해서 법령한 내용을 자, 국민에게 예고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으로서 확정되지 않으면 자, 이것은 자, 국가가 이해 관계자들에게 그 법령안 등에 관련된 사항을 약속했다고 볼수 없다는 거야, 이게. 볼수 없어서 저 이러한 사정 갖고는 어떠한 신뢰가 부여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다, 그치? 맞죠, 지금?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9번. 행정법상에서의 자, 판례 태도와 옳지 않은 건데, 1번. 대법원과 헌재는 아까 자기 구속이지? 어디 근거예요? 자, 평등원칙과 신뢰보에 근거합니다. 그치? 자, 하나 더 해볼까? 자, 판례는 실권 법률이 있지. 실권 법률 어디서 나왔어? 신뢰보증서 나왔지. 자, 신뢰보증이야. 판례가 신의성실이야. 신의성실입니다. 신의성실. 써놓으시라고. 이게 올해 이제 올해 그 국무원시험 문제지. 올해 국무원시험 문제. 실권 법리는 자 신뢰 원칙 자 신뢰 원칙이 파생된 근거다. 신뢰 원칙에서 나왔어. 신의 성실에서. 신의 성실입니다. 다시 자 다시 보세요. 9번에 2번 가면 지방자치장이 자 사업자에게 주택사업 계획 승인 내주면서 그 주택사업과 아무 관계 없는 자 땅을 기부케 한 것은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될 수 있어 위법이다. 맞지? 자, 3번. 위법인. 자, 위법인 행정처분이 수차례 걸쳐 반복됐잖아, 지금. 자, 수차례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을 때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에 원칙 적용된다. 그치? 자, 일단 위법인 처분이 반복돼도 자기구속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3번 틀렸지? 자, 4번. 자, 4번이 뭐냐면, 이런 거야, 이제. 4번은, 자, 이런 판례인데, 자, A한테 이제, 자, 뭐, 기숙사, 건축허가, 자,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얘한테 이제, 자, 여기가 들어올 수 있게, 뭐, 198m 도로, 자, 도로 기부 아래, 자, 도로 기부, 체납. 자, 뭐, 도로를 이제 기부하라, 뭐, 증여하라 하면서 이제, 자, 도로, 자, 기부, 체납의 의무를 부과했지. 그치? 자, 근데 이제, 도로 기부 안 됐잖아. 이제, 도로 기부 안 됐다고 해서 이제, 이 건축허가에서 준공허가를 거부하게 된 거야, 지금. 자, 그러면, 자, 도로 기부 안 했다고 해서 준공허가 거부할 수 있냐고. 할수 있어요? 이 준공허가지? 이 준공허가는 무엇하고 관계 있는 거야? 이 준공허가는 허가사항이잖아. 이 건축물이 허가받은 상대로
허가받은 상대로 건물 지면 준공 허가 내주는 거야. 그렇죠? 내주는 거고 이 건물이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건물 지면 이때는 준공 허가를 내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 준공 허가라는 것은 이 준공 허가는 이 건물이 허가받은 사항대로 건물 전자는 거야 지금. 그렇죠? 이것도 관계 있는 거지. 도로 기부는 관계 없어. 그렇지? 도로 기부하고 준공은 관계 없습니다. 그렇지? 자, 근데 도로 기부 안 했을지라도 자 보세요. 도로 기부 안 했을지라도 이 건물이 허가받은 사항대로 건물 지면 허가 내주는 거야 그냥. 기부 안 해도. 그렇지? 그렇잖아. 도로하고 관계 없다고. 이거 관계 있어. 이 건축물하고. 이 건축물이 허가받은 사항대로. 그렇지? 이 건축물이 허가받은 사항대로 건물 짓는 게 중요한 거라고 지금.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도로 기부 안 했을지라도 허가받은 사항대로 건물 지면 준공허가 내주는 겁니다. 거부할 수 없는 거잖아 지금. 그렇지? 그래서 봐봐. 자, 4번 가면 건축물에 인접한 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허가처분은 건축물 등에 대한 건축허가와는 별개의 처분이기 때문에 사업시행 허가함에 있어서 조건 내세운 기부채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서 건축물 등에 대한 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준공 거부 처분은 위법이다. 맞지?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해서 위법이 되는 거지. 맞습니다. 그렇지?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3번. 자, 10번. 행정상 기본 원칙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자, 갑원. 어떠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유효하고 또 최소 침해 가져오고 또 이제 아울러서 그 수단 도입으로 인해서 이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해서 안 된다. 그렇지? 자, 이게 뭐겠어요? 비례원칙이지? 자, 비례원칙. 자, 밑에 1번 가봐. 자, 가원칙. 가원칙에 따라서 노후된 건축물을 개수해서 붕괴 위험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하면 안 된다. 그죠? 자, 지금 개수할 수 있대, 개수. 자, 개수하니까 철거하지 마라. 그죠? 뭐겠어요, 이거는? 이게 적폐사항 중에서. 철거하지 마라. 철거는 최대 침해잖아? 자, 개수하면. 개수가 가능하면 철거할 수 없잖아. 기본권을 최대 침해하지 말라는 거지? 무슨 원칙? 필요성 원칙이지, 뭐. 필요성 원칙. 자, 필요성 원칙하고 같은 말이 뭐예요? 최소 침해 원칙이잖아. 2번, 나 원칙. 자, 그 나번가 보세요. 자, 개별 국민이 행정기관의 언동의 정당성과 존속성을 신뢰했을 때,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지, 있는 한, 그러한 귀재설이 없는 신뢰가 보호돼야 된다. 뭐겠어? 신뢰 원칙이지? 자, 2번 가봐. 자, 나 원칙 요건 중에서 귀책사로 함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을지라도 하자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 맞지? 자, 다시 답원. 행정기관은 행정결정함에 있어서 동종사안 등에 대해서 이전에 제3자에게 행한 것과 동일한 결정을 상대방이 하도록 수당한다. 보겠어요. 자기구속이지. 자, 3번 가봐. 대량 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서 되풀이 시행됐어. 행정 관행이 이루어지면, 평등 원칙에 따라서 그 상대방 등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를 자기구속을 당한다. 그치? 근데 이때,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이 판례 입장이지? 자, 이때 다원칙은 신뢰 원칙과 무관하다. 맞아요? 신뢰 보완치가 무관한 것은 다수견이지. 자, 판례는 어디 근거에서? 다수설은 평등 원칙. 자, 판례는 평등 원칙 또는 신뢰 보완치이잖아. 그치? 근데 아까 10번 그 메뉴 가시면 제목 있지. 거기 문제에서 뭐야? 가로수 가시면. 다툼 있으면. 판례 따름. 자, 판례 따르니까 신뢰 보완치과 무관해요? 관계 있어요? 관계 있지. 그쵸? 일단 3번 틀렸지? 자, 라번. 권리자가 권리 행사의 기회가 있음을 알면서도 장시간 걸쳐서 그 권리 행사 안 하면
이제 새삼스럽게 그 권리 행사하는 것은 신성시 원칙에 반한다면 허용될 수 없는 거다. 보겠어요, 그것을. 실권. 그렇지? 근데 이 실권 법리인데 이거 써나왔다고? 신성실이지. 근데 신성실은 어떤 원칙이야? 민법의 그 기본 원리지. 그렇지? 민법의 기본 원리는 민법에만 모든 법이 다 신성시 원칙이라든지 뭐 권리 남용 금지라든지 해갖고 그런 민법의 기본 원칙은 모든 법에 다 적용됩니다. 모든 법에. 자, 그러니까 이제 모든 법이니까 민법에만 행정법에도 행정법이지. 비권력관계만 자 권력관계까지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 4번 가시면 나 원칙은 신의성시 원칙에서 파생된 거라서 공법관계 가운데서 권력관계뿐 아니라 비권력관리관계까지 다 적용되는 거다. 배제할 수 없는 거다. 다 적용된다. 그렇죠? 자 맞는 질문이지. 자 답은 이제 자 3번 틀렸죠. 3번. 자 11번 좀 쉬었다 할게요.